네, 이번 시간에는 뉴크의 리퍼맨 노드하고 크랍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앞에는 전경으로 쓰일 비행기 이미지고요. 참고로 1K 슈퍼 35풀 AP라는 해상도 네임을 가진 1024 곱하기 778의 사이즈고요. 배경으로 쓰일 구름 이미지는 512 곱하기 389의 구름 이미지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 이두 개를 머지 시켜가지고 오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오버가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원하는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이 전경이 되는 이미지에 리포맷 노드를 붙여가지고 이두 해상도의 사이즈를 맞추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경이 되는 이미지에 리포맷 이라고 딱 치면은 이게 리포맷 노드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리포맷 노드를 이용해가지고 이 이미지를 다시 새로운 포맷으로 새로운 해상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 리포맷 노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 포맷에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뉴크 6.0 같은 경우에는 5.2 버전부터 기본적으로 최초에 실행을 하면 2K 이미지 사이즈로 되는데 노드 그래프에서 S를 눌러가지고 프로젝트 세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초의 기본적인 포맷이 이쪽에 풀 사이즈 포맷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이곳이 최초의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포맷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포맷 해상도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포맷 해상도입니다. 지금 여기 창이 짜져서 안 보일 텐데 한번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해상도가 보여요. 특히 NTSC 파일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 NTSC가 해상도의 이름이고 729 곱하기 486이 실제 해상도의 크기고 0.91이 픽셀 어스펙트 레이쇼죠. 픽셀 어스펙트 레이쇼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 관련 프로그램 하시면은 많이 배우시겠지만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비율이고요. 그 가로 세로에 대한 크기의 비율이 그 픽셀 어스펙트 레이쇼의 비율이거든요. 이 픽셀 어스펙트 레이쇼를 이용해가지고 똑같은 CCG나 CMOS 비디오 카메라에서 16대 9하고 4대 3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해상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리포맷 노드를 이용해가지고 그 앞에 구름 이미지가 512 곱하기, 그러니까 배경으로 쓰인 구름 이미지가 512 곱하기 389이니까 이거를 같이 512 곱하기 389로 포맷을 이용해서 512 곱하기 389로 이용해서 이렇게 머지 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트랜스폼 노드를 붙인 다음에 전경 이미지에 트랜스폼 노드를 붙인 다음에 이 트랜스폼 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이즈도 조정할 수 있고 위치도 조정할 수 있고요. 참고로 사이즈를 조정할 때는요. 그 사이즈의 중심이 되는 앵커 포인트를 항상 잘 설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조정이 되니까요. 또는 우리는 앞에 전경 이미지에 리포맷 노드를 했는데 배경 이미지에 리포맷 노드를 해도 동일하겠죠. 배경 이미지에 리포맷 노드라고 전경 이미지에 원하는 사이즈 선택한 다음에 1024에 360, 1024에 576을 하면은 576 맞나? 778이군요. 1024에 778 사이즈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1K 슈퍼 35 여기 사이즈 있죠.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 전경 이미지에 트랜스폼 노드 붙여서 이렇게 다시 또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참고로 여기 트랜스폼 노드를 한번 움직여 보시면은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처지잖아요. 필요 없는 구간. 그거는 머지 노드에서 바운딩 박스를 유니온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B로 설정해 놓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구간만 정확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리포맷 노드는 계속 리포맷 노드에 대해서 계속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프로젝트 세팅창에서 지금은 2K 슈퍼 35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로 어떤 것을 뉴크에서 제네레이트 이미지, 그러니까 뉴크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만들면 텍스트 노드라든가 아니면은 체커보드, 콘스탄트 노드 같은 걸 만들면요. 이 이미지 그대로 2K 이미지로 이렇게 해상도가 만들어져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만약 PC 비디오 640에 480으로 만들면은 바로 이렇게 PC 비디오 640에 480 해상도로 만들어지거든요. 체커보드 PC 비디오의 640에 480 해상도로 만들어지죠.
이게 해상도의 해상도고요. 이게 해상도의 네임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지금 뉴크에서 어떠한 파일을 임포트하면은 그 임포트한 해상도는 여기 해상도의 제일 밑부분에 나오는데 여기 없는 해상도는 뉴를 통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뉴를 통해서 만드는 거는 제가 처음에 그 뉴크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할 때 설명드렸는데 참고로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파일 네임에 쓰는 게 파일 네임, 해상도의 네이밍이고요. 여기 밑에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파일 사이즈를 여기서 쓰실 수 있고요. 픽셀 어스펙트 레이션은 여기서 쓰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 그림과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더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2K 슈퍼 35 사이즈고 2048 곱하기 1556 사이즈예요. 참고로 1K, 2K는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2의 10승 1024가 1K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의 두 배가 2K, 그리고 그것의 또두 배가 4K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 영화에서 사용되는 그런 필름 해상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리포맨 노드 가지고 리포맨 노드를 한번 더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맨 노드 붙이고요. 일단 투 포맷으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아웃풋 포맷에 있는 포맷으로 얘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기 아웃풋 포맷에서 어떤 포맷을 선택하든지 얘가 그 포맷대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변하시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변하죠? 참고로 포맷대로 이렇게 변하는 게투 포맷이고요. 투 박스는요, 이 가로의 사이즈에 그 가로에 설정하는 이 사이즈 최초에 이렇게 설정하는 사이즈에 따라서 세로는 자동적으로 그 원래 있던 그 포맷 사이즈 가로 세월의 비율에 따라서 누구가 알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2박스는. 근데 만약에 뒤에 있는 post this shape을 체크해주면은 이렇게 뒷부분에 나온 세로 사이즈대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2 shape이고요. 2박스고요. 그다음 스케일은 말 그대로 스케일대로 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게 2K 비디오 사이즈라고 했, 2K 사이즈라고 했으니까 4K 사이즈로 만들려면 스케일을 이렇게 키우면은 4K 사이즈로 만들어지겠죠. 반면에 포인트 5 주면 1K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거고요. 그리고 리사이즈 타입의 위드는요. 좀 약간 다른 해상도로 해볼까? 자, HD 1920 곱하기 1080 사이즈로 했습니다. 위드는요, 가로의 비율대로 이렇게 위드가, 정확하게 리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하이트는, 이렇게 하이트의 비율대로 리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 세로의 높이대로. 그리고, 피트하고 필은 일반적으로 위드하고 하이트하고 동일한 옵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디스토트는 찌그러뜨리는 거죠. 거기에 그 해상도에 맞게. 그러니까 해상도의 비율은 생각하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진 해상도에 맞게 찌그러뜨리는 겁니다. 하이트 옵션보다는 위드 옵션을 했을 때 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센터를 클릭하면은 그 원래 해상도의 센터에 맞춰서 이렇게 리사이즈 되는 거고요. 센터를 클릭하지 않으면은 원본 해상도 여기 최초의 여기 00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맞춰서 1920 곱하기 1080으로 이렇게 리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센터를 선택하는데, 센터를 선택하지 않아야 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립은 위아래로 상반 반전되는 거고요. 플랍은 좌우로 반전되는 거, 턴은 말 그대로 턴 되는 겁니다. 턴. 돌려지는 거고요. 네, 그렇게 턴 되는 거고요. 필터는 저번 시간에 트랜스폼 노드 할 때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 필터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캡처해서 저희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아웃사이드하고 프리졸브 바운딩 박스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이제는 크랍 한번 해볼까요? 크랍? 해상 이미지를 하나 선택하고요. 크랍 노드를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크랍 노드로 부르면은 이거는 크랍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 그대로 특정 부분을 이렇게 크랍 시키면 돼요. 자, 크랍 시켰죠? 크랍을 한 다음에
크랍을 하면 지금 1091 곱하기 991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크랍만 된 상태고, 이걸 다시 리포맷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즈 자체로, 아까 크랩했던 사이즈 자체로 545에 575로 이렇게 리포맷을 한 겁니다. 리포맷을 한 거고요. 참고로, 리포맷 할때 옵션이, 여기 보시면은, 745y335는 최초의 이 지점이고요. R 1290, T 910은 마지막 후에 이 지점이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건드려 보시면 아세요. 근데 이 해상도를 만약에 우리가 뭐200 곱하기 200으로 그렇게 사이즈 정해서 크랍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위드를 한번 눌러 주시면은 여기서 지금 500 곱하기 500으로 해 볼게요. 가로 500, 세로 500을 최초의 이 XY의 전부터 이 전부터 가로 500, 세로 500에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런 뒤에 리포맷 하면은 500 곱하기 500 사이즈의 해상도를 가진 어떠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500 곱하기 500은 리드 노드로 불러가지고 어떤 해상도를 만드는 거는 프로젝트 세팅창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리포맷 노드를 통해서 만드는 거는 프로젝트 세팅창에서 500 곱하기 500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거 정도는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크랍 노드에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리포맷하고 블랙 아웃사이드는 저번에 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니스는 말 그대로 소프트니스 이렇게 주는 거고요. 가로 세로 이렇게 따로따로 줄수 있겠죠? 네, 이상 오늘은 리포맷하고 크랍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